안녕하세요. 명동에서 새롭게 런칭한 고품격 재테크 쇼.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아이 둘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수를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 이선호 차장입니다. 부자 아빠님. 네. 1회차 나가고 부자 얘기 좀 들었나요? 아, 근데 좀 서럽더라고요. 부자가 아닌데 자꾸 부자냐고 물어보고. 네, 아들 둘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아이, 아들 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아들 셋이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GTX,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GTX 개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3월 말에 이제 개통을 시작을 할 텐데요. 수서 동탄 구간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뭐 계획대로 간다면 연말에 이제 서울역하고 파주하고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지역인 동탄과 파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가 먼저 개통해요. 파주하고 서울역은 연말에 개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3월 말에 미안하지만 동탄 먼저 개통을 해서 저는 일단은 동탄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주는 연말에 개통될까요? 제가 일단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동탄 개통 먼저 되죠. 근데 반쪽짜리 개통이잖아요. 네? 아니 삼성역을 가야 되는데 삼성역 언제 갑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SRT랑 같이 하잖아요. 같은 길을 쓰는데 아니 뭐 동탄에서 이제 좀 수서 가볼까 했는데 SRT와 그럼 또 기다립니까? 이거는 진짜 개통이 아니에요. 진짜 개통은 한 번에 원샷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계획됐던 거예요. SRT 같이 쓰는 거 이미 계획됐던 거고 3월 말에 개통하면서 일단은 요금이 다운되잖아요. 지금 SRT가 7,500원인데 지금 4,000원대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할인 혜택도 준대요. 일반의 경우 20% 할인? 그리고 뭐 환승효과 이런 거 따지면은 상당히 비용이 저렴해서 SRT 이용한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통 효과가 분명히 동탄부터 있을 것 같아요. 파주는 근데 그 효과는 이제 제가 볼 땐 내년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동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가 결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의 제일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쌉니까 동탄? 싸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요. 동탄 대장아파트, 파주 대장아파트 한번 비교해볼게요. 동탄 대장아파트 같은 경우에 30% 떨어졌다가 25% 정도 회복했어요. 반면 파주에 있는 대장아파트는 똑같이 30% 떨어졌는데 12%인가밖에 안 올랐어요. 회복에 있어서 차이가 일단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 유형의 입지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대장아파트는 호가가 9억 중반입니다. 그러면 또 딴 데 해볼까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9억 이상이에요. 근데 파주는요. 아직도 6억 중후반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보나 가격이 저렴합니다. 동탄도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동탄이 나중에 물론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고 서울역까지 뚫려야 되겠지만 일단 대장주를 빼고 도보권에 있는 1km 정도를 보면은 평당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이 수준은 나중에 이제 통근 거리가 비슷한 마포 쪽하고 비교를 강남하고 마포하고 시간 거리는 비슷하니까 마포 가격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출퇴근 시간 1시간으로 강남을 가는 시간까지 본다면은 마포의 지금 절반 수준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서서히 마포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서서히 반영되면서 좀 긴 기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 가치 밸류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투자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동탄에 지금 들어가서 장기로 본다면 분명히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가 밸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되고 있는 게 뭐죠? 전세 가격 상승이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가장 매매 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려면 매매 가격이 낮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10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금 10억 필요해요. 6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투자금 3억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2억이 올랐다고 해볼게요. 10억에서 전세가가 12억이 돼도 8억이 필요하죠. 근데 6억에서 3억짜리 전세 아파트가 2억이 올라서 5억이 되면 투자금 1억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원래 저렴한 지역이 가격 상승 압력이 크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갯매우기라고 부릅니다. 파주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 매력 요인으로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갭투자의 투자 관점에서 여유자금으로 하신다면 혹은 갈아타기를 한다면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탄의 경우에는 그 좀 갭매우기나 이 부분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실수요 관점에서 대출을 좀 최소화하고 본인이 이제 좀 대출 이자 부담을 적게 가져가면서 가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단순 투자 관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실수요 관점에서는 동탄이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도권 남부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삼성, SK, 반도체 클러스터도 용인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도 삼성이 평택이나 그 동탄을 에어싸고 있고요. 대기업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실수요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보다는 실수요 관점에서 동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평가된 그 가치가 본연의 가치를 나중에 찾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동탄 역시 실수요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그리고 직주근접의 의미에서 선호하는 입지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파주도 실수요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규제를 덜 받죠. 지금 매직 넘버 9 있죠. 9억 이하는 DSR을 안 봐요. DSR이 뭐냐면 대출 총량제 개념이 적용 안 되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DSR이라는 규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요.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신혼부부, 예산이 중요한 신혼부부 그리고 교통망과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젊은 신혼부부 및 30대 수요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입지는 파주인 것 같아요. 파주냐 동탄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GTXA의 그 효과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실현이 되고 가시화가 되어 있는 GTX는 호재예요. 뭐 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는 나는 동탄인데 하도 한번 강조해달라고.